강원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택시 과잉 공급으로 택시업계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지만 감차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어 자연 감차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속초 도심 택시 승강장. 10여 대 택시가 줄지어 손님을 기다립니다. 터미널 앞도 빈 택시가 꼬리를 물고 있지만 겨울철 관광객마저 줄어 기다림은 기약이 없고 빈 차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다녀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기 아니면 시외버스 터미널, 이제는 또 이마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는데 어제도 한 5만 원 미수 박았습니다. 어제도. 네, 입금이 안 됩니다. 속초에서 운행하는 등록 택시는 648대. 과잉 공급을 줄이기 위한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 86대는 줄여야 적정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속초시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올해 택시 감차 물량은 전혀 없었고 내년에도 감차를 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택시 한 대당 감차 보상금 1,300만 원 가운데 정부 지원금은 390만 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실제 면허 거래 가격이 법인이 3천만 원, 개인 택시는 1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는 수준입니다. 택시업계와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할 택시감차위원회 구성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파친 버스를 감차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에서 같이 동참해 줄 것인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속초시는 모 법인 택시 면허 취소를 놓고 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심까지 업체가 패소한 가운데 결심이 확정될 경우 60대 정도 자연 감차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발목 잡힌 속초 택시 감차가 자연 감차로 해소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